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지방산을 분해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취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나물은 산채 특유의 맛과 향에 취한다는 뜻으로 취나물이라 부르고 옛부터 널리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전국 산지에 고루 분포해 있고 비옥한 땅에 어느 정도 습이 있고 그늘진 곳에 가시면 이처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봄에 채취해서 나물이나 쌈을 싸먹으면 독특한 향이 미각을 자극하게 되고 튀김이나 김치 등의 요리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데쳐서 먹을 경우에는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비타민과 영양분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시중에서 1kg당 평균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취나물은 골다공증으로 오는 뼈 건강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뼈는 자꾸 쇠퇴해져만 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자꾸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취나물은 뼈를 이롭게 만들어 음식이나 또는 건조시켜 약재로 달여서 먹으면 뼈와 골격을 튼튼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및 연골정화를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취나물에는 뼈에 좋다는 칼슘 함량이 123mg으로 시금치 3배에 달해서 골밀도 수치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물렁해진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과 칼슘 부족 현상으로 발생하는 손발저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도 배추보다 10배나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간과 신장질환 및 시력 건강을 이롭게 만들어 복합영양제로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취나물은 요즘 다이어트로 각광받는 두부 100g당 84kcal보다 31kcal로 매우 낮고 팽이버섯보다도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섬유질도 풍부해 다이어트 시에 생기는 변비에도 매우 효과적이며 체내 중금속 및 독소들을 모두 빼주면서 동시에 지방산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 실험에서는 체내의 소금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소변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의 인뇨작용에도 효과적이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평가를 위한 실험에서는 혈액정정을 방해하는 지방을 취나물이 효과적으로 배출시켜준다는 보고가 있어 체중 감소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취나물을 흰쥐에게 섭취시킨 후에 조사를 한 결과에서 변을 통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빠져나왔다는 놀라운 실험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취나물은 최근 다이어트 한방약초로 치료 사례가 늘고 있고 큰 호응을 얻어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이어트에는 취나물 5에서 10g을 물에 진하게 달여서 마시면 되고 또는 환이나 산재로 갈아서 복용해도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됩니다. 옛부터 전초를 말려서 목감기 환자에게 처방약으로 지어줄 만큼 감기와 천식, 인후염, 두통에도 뛰어난 약재로 널리 쓰여왔습니다. 특히 어혈을 잘 풀어 혈전의 생성을 막아주는데 혈전은 혈관 안에서 피가 굳어버린 미세한 작은 덩어리들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취나물은 혈전을 예방하는 혈맥과 혈액응고의 억제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관상동맥질환의 원인과 혈압을 낮추어줍니다. 특히 고기가 탈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즉 아미노산 가열분해 물을 80% 이상 억제하는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취나물을 식단에 자주 활용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고 합니다. 또한 취나물을 먹게 되면 마취 및 진통작용이 있어 근육통과 편두통, 복통, 관절염 등의 통증에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술을 많이 먹은 다음날 숙취 해소와 피로회복을 개운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세포재생을 촉진시켜 피부에 새살을 나게 하고 모발영양소 공급에도 효과를 받을 수가 있으며 불면증과 빈혈을 막는 데 효과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산에서 채취한 취나물은 끓는 물에 2분 정도 살짝 데쳐서 쓴맛을 없앤 다음에 갖은 양념을 넣고 무치거나 볶아서 먹으면 됩니다. 꽃은 여름에 채취해서 꽃차로 달여 마시거나 튀겨 먹을 수가 있고 생즙이나 가루를 내서 먹기도 합니다. 전초는 잘 말려서 건조시킨 후에 차로 마시거나 뿌리채 뽑아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술에 담궈서 약주로 마셔도 됩니다. 전초 말린 것은 보통 5에서 10g 정도를 뜨거운 물에 달여 마시면 되고 찬 성질이 강해 냉증이 있는 분은 대추 3~5개 정도 넣고 마시면 됩니다. 취나물은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풍부해서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잘 내리고 식히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고 배탈이 자주 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금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생으로 즐겨 먹기도 하지만 수산 성분이 들어있어 결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석이 있으신 분은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보다 칼슘이 3배나 높다 보니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침착하는 석회화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런 병증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